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난 이제 이번 달이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은 과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순하게 뭐학 과목의 하나 혹은 학문의 한 종류로서 뭐 화학,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이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 과학 관련 프로그램은 과학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태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의학 관련 정보를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때로는 범죄 심리나 분석을 다루는 드라마로까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 역시 교과 과정의 과학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이 없는 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다. 이렇게도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교과 과정의 연장선인 개념에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장르를 좀 넓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위한 특성적인 그런 특징이 좀 구분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체 전열 연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그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전 분야에 걸쳐서 과학을 다루기만 하면 장르적으로 이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프로그램이건 간에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은 과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거나 또는 과학을 소재로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 과학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과학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를 주 시청자 대상으로 한그 과학 프로그램의 제작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그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 뭐 교양,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에서건 과학적 사고와 요소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의학과 관련된 정보가 그렇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뭐 물리적 분석, 공이 어떻게 튀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네. 테스트들이 다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이 제한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인식을 또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과학 관련 프로그램들의 어떤 측면이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출연을 해서 그 의학 정보나 병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이거 어린이들 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용어 자체 혹은 뭐 질병이라는 주제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건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열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또 상황에 대한 과잉 묘사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등급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시청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구성이나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학적 사고를 기초 단계부터 형성해가는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락과 결합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경우에 지금 일일이 밝히기는 어렵지만 종종 잘못된 정보나 또 부정적인 선입관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가 시청할 만한 과학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유용하게 그 프로를 볼수 있을까요? 우선 어린이 대상 과학 프로그램을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연령대에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과학 프로그램이나 혹은 사이언스 TV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전 시청자들이 볼수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과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과학의 여러 주제들은 우리 삶에서 뗄수 없는 생활의 영역으로 이렇게 진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단순한 발명품이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뭐 편리성, 실리성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 교육적인 것까지도 이제 진입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요즘 계속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보면 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린 시절부터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교과 과정과는 별도로 미디어를 통해서 과학 교육이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좀 광범위하게 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요즘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프로그램 많이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현재 어린이를 주요 시청층으로 하는 과학 프로그램, 그 엄밀히 말해서 이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상파를 중심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EBS의 뭐 허풍선이 과학쇼, 뭐 호기심 딱지 그런 것들이 있고 네. MBC 같은 경우 경우는 유아 대상으로 똑똑 퀴즈 스쿨, 뭐 신통 방송 호기심 탐험대, 또 수입 프로그램으로서는 헬로 퀴즈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KBS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전혀 어린이 대상 과학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프로그램에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전히 수입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평일 시간대에 어린이 대상 과학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편성을 MBC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헬로 퀴즈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작품들을 이제 구매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어른들이 보아도 매우 지금 도움이 될 만한 그렇게 굉장히 정보성이 뛰어난 그런 과학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과학이라는 주제는 국적과 상관없이 또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들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국적 현실을 다루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쉬움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어린이 그 대상 과학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제작비나 규모가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네. 실험에 있어서도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그 교육적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좀 그런 아주 단편적인 실험, 호기심 위주로 구성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동물의 연구 같은 그것도 사실 과학 프로그램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 제작진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제작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네. 주시죠. 네,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의 제작의 첫 번째 과제는 아무래도 이제 아낌없이 좀 제작비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만 뭐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미래의 한국 과학을 위해서라도 일상 속에서 과학적 사고를 그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그 과학 방송의 전문적인 기획자들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만들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좀 높여주고 또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